The Korean TV drama is dominated by certain themes. Today, we're all about the healing, which is why the TV drama My Healing Love is a talk of the town.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쇼비즈 코리아고 2년 만에 출연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중이 엄마이자 또 연예계 대표 워킹맘이십니다. 드라마 촬영을 하면 아무래도 스케줄이 좀 빡빡하고 힘들어질 텐데 네. 어떻게 밸런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항상 생각하는 건 일할 땐 일에 집중하고 쉬는 날에는 이제 집에 집중하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요즘엔 또 촬영 현장이 예전처럼 막 밤을 새거나 막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막 쉬는 날 막 아이고 막 누워야 돼 이런 게 좀 잘 없어요. 아 예전엔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좀 쉬는 날이면 침대와 하나가 되고 싶어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애가 셋인데 이거 네. 어떡하지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다 타이트하게 잘 그런 에너지가 분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감독님의 어떤 영향이 아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철저히 스케줄이 정리가 되려면은 네. 촬영 스케줄 딱딱딱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현장도 즐거운 네. 게 네. 또 있나 봐요. 더 효율적인 효율적이고 굵게 있을 때 굵고 즐겁게 쉴 때는 확실하게 이제 집에 집중하고 뭐 아이들 케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모로 오늘 참 좀 부러워지네.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이것만은 내가 소화해야 한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특히 뭐 육아와 관련된 육아요? 네. 첫째 때는 네. 이유식을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만들었어요. 용희군의 이유식을 네. 다 만들어주셨고요. 이거는 뭔가 내가 엄마로서 해야 엄마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유식을 열심히 만들었고 둘째 때는 뭐 밤에 자기 전에 꼭 책을 아이들이랑 읽어준다. 이것도 뭔가 내가 역할이 서현양 좋았겠어요. 뭔가 내가 엄마로서 잃지 않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때 꼭 매일 저녁에는 동화책을 엄마와 함께 읽는다는데 셋째 때 별로 하는 게 없어. 아직 근데 너무 애기잖아요. 그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셋째는 베이비 페어 홍보 모델을 하십니다. 아, 네, 그렇긴 한데 아이들한테 네. 열심히 사랑을 주고 있죠. 아니 근데 쉬실 때 그 인스타에 사진 올리시는 거 보면 여기저기 참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럼 곤충 박람회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아이 엄마가 되니까 네. 세상이 좀 달라져요. 곤충 박람회 뭐가 있나요? 곤충이 3만 마리가 있다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이제 쉴 때는 또 열심히 다니고 많은 걸 체험하게 해주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체력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나름 체력 있으신가요? 체력은 저는 쉬는 날 진짜 많이 먹어요. 네. 유리한 상황에 계시네요. 네. 아, 그렇네요. 네, 네, 유리한 네.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 좀 먹는 걸로 네. 힘을 좀 내는 편이에요. 네. 이번에 저희가 내 사랑 치유기를 보면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면 좋을까요? 매력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내 사랑 치유기는 밝고 건강한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또 따라오다 보면 스토리가 뭐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고 또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It's time for Tell Us Yes or No, where we learn all there is to know about actor Soyujin. 남편 백종원보다 아직까지는 내 인지도가 훨씬 더 높다. Yes or No? 하나, 둘. 나는 연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Yes or No? Yes. 새 아이 중 유난히 나를 더 닮은 아이가 있다. Yes or no? 있다. 아이들이 엄마 피를 물려받아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믿어줄 의향이 그리고 밀어줄 의향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자신 없어. 일단 와 끝났어요. 질문은 끝났는데 이제 해명의 기회. 굉장히 의외네요. 왜냐면 또 연기를 좋아하시고 오래 해오셨고 그러게요. 그래서 밀어주실 수 있다고 하실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연기 배우로서 배우의 삶이 좀 힘든 것 같고
제가 이제 겪어봤으니까 다른 거 해봤으면 좋겠네. 아 다른 거 요리? 요리 연구가? 요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계속 뭘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요리를 전문한다는 거는 그래도 일단 의식주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된다는 거고 쉽게 내가 먹을 걸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또 내 음식을 남이 먹었을 때 행복하면 그렇죠. 그게 되게 기쁘잖아요. 네네네. 요리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연기는 연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기쁨을 주는 건 너무 좋지만 이 안에서의 그 고통이 이게 좀 있으니까는 네네. 이런 걸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느꼈던 그런 고민과 이런 걸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면 그냥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말로 뭐든지 하고 싶으면 다 밀어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은 밀어주겠지만 갑자기 질문을 받았을 땐 자신은 없네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굳이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10년 뒤에 다시 여쭤봐야겠어요. 네. 뭔가 진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 그렇죠. 네. 새 아이 중 누가 더 소유진수를 닮았나요? 첫째가 저를 좀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행동이 아니면 생김새가요? 둘 다? 아니 생긴 게. 생긴 게. 둘째랑 셋째는 남편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사진 제가 봤어요. 네, 네. 딸인데 다 남편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행동은 아직 커봐야 알겠는데 그렇죠. 서로 남편이랑 저랑 좀 이렇게 막 얄미운 행동하면 서로 자기 닮았다 그러고 예쁜 행동하면 이건 나 닮아서 그래 이러고 나쁜 거는 서로 좋은 건 내 거 그러고 있어요. 선명하네요. 새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들의 재능이 좀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첫째는 좀 조용조용해서 탐구하고 막 이렇게 그렇다고 공부를 절대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거나 갑자기 지문미 네네네 막 이렇게 뭐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고 네. 둘째는 좀 퍼포먼스적이에요. 이렇게 뭔가 커요 행동이. 엘사 좋아하고요. 엘사 좋아하죠. 뭔가 그런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셋째는 아직 뭐든지 다 먹어봐야 되긴 해요. 뭐든지 입으로 궁금해요. 궁금 오가이. 호기심 호기심 넘쳐 호기심 대망 그냥 그러고 있는데 네. 뭐 이쁘죠 지금. 네. 셋 다 너무 예쁘고 네 지금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하겠다 그러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지만 나는 연기자로서 굉장히 행복하다 연기할 때 행복하다고 해주셨어요. 네 저는 이게 뭔가 내 본업이고 이거를 내가 하는 순간 정말 행복하구나 이거를 지금 한창 느끼고 있거든요. 또 그만큼 쉴 때는 이게 진짜 나를 찾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게 또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드라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혹시 다음 작품은 좀 이런 거 만나보고 싶다라는 고민도 하시나요? 다음 작품이요? 네. 아, 일단 이거나 좀 잘... 이제 초반이라.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는데 혹시나 해서요. 리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 다음은 액션. 일단, 코미디. 일단 이거 좀 잘해보고. 알겠습니다. So Yujin is a superwoman just like her, if not more than her on-screen character. She excels in her acting career, she's a mother to three kids, and all in the meanwhile supporting her famous husband. She shines quite bright when she acts, so we wish her all the best in her TV drama, My Healing Love. 네, 쇼이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내 사랑 치유기, 마이 힐링 러브예요. 일요일 밤 8시 45분에 매주 찾아가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